절대 절대 씻기 귀찮아서 라이브 킨거 아니야. 어? 절대 절대 지금 이 소파에서 내가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라이브를 킨게 아니야. 알았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얘들아. 뭐가 되게 많네. 기능이 되게 이게 많구나. 이 뭐야? 뱀파이어다. 뱀파이어 같아요? 좀. 네, 오늘 라이브 재밌었어요. 오늘 굉장히 재밌었어요. 분위기들도 많이 오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여기 뱀파이어야. 이거 봐봐, 눈 봐봐. 이런 필터가 있네. 좀 웃긴 필터 보고 싶은데. 우와, 야, 이건 좀 징그럽다. 나 지금 몇 명인지 세볼 수 있는 사람. 어우, 다 똑같이 움직이니까 또 그렇네. 맞아요. 인도네시아 곧갈것 같아요. 네. 인도네시아도 금방 곧갈것 같습니다. 나 지금 제가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데 방금 공연을 마치고 편의점을 들렸다가 호텔에 왔어요. 제 방에 와서 여기 소파가 있는데 소파에 누워서 그 플러스챗? 엠넷 플러스챗으로 팬분들이랑 이렇게 막 대화를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라이브를 키면 좋을 것 같아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네, 보고 싶기도 하고. Speak English, please. Hello. Hi, guys. I'm DK. I'm from Korea. Yes. Now I'm in Japan right now. This is my hotel room. Thank you. 러브 유 투. 땡큐 소 머치.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봤어요. 보리차 같은데.
맞습니다. 좀 진한 보리차. 짜잔. 당이 떨어질 때 초콜릿을 먹으려고 초콜릿을 샀습니다. 10시면 많이 늦은 시간은 아닌데, 지금. 밥. 아니,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저녁 생각 없어요. 저 살 안 빠졌어요. 살이 좀 쪘을걸? 전에 비해서. 한국 콘. 야, 한국에서 콘서트 하면 진짜 좋지. 한 번 더 하고 싶긴 해요. 진짜 한국에서.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오빠, 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아, 미안해요. 지금 배터리가 없다고 알림이 떠가지고 잠깐 멈췄을 거야. 배터리가 20%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의 TMI. 오늘 그 일본의 돈키호테 앞에 대만식 그 치킨을 파는 그 약간 그 길거리에 이렇게 파는 푸드트럭처럼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가게가 있어서 거기서 스낵랩 같이 이렇게 또띠아에 쌓여있는 치킨이 들어있는 그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요코하마에 오면 그거를 꼭 드셔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가게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먹으러 가볼 거예요. 네. 제가 지금 한 말을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제가 영어가 안 될 것 같은데. 'See you on Saturday. See ya.' When is your solo album coming? Maybe next year. Next year. I'm not sure. February? March? Yeah. Next year. 이번 연도 땐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할게요. 일본어 말하기 하이! 日本語もできます。もう今日たくさん来てくれたアイコニッ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本当に楽しかった。 오빠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힘이 납니다. 메이크업하고 있어서 그럴 거야 아마. 난 지금 렌즈도 끼고 있어.
아, 네, 그리고 저희 그 아이콘 신곡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일본 라이브 때도 살짝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희 곧 나와요. 이렇게 여섯 명에서 좀 보여드리면 활동을 하면 좋은데, 지금 진한 형이 군대에 가 있으니까. 근데 네, 그래도 예전에 진한 형 군대 가기 전에 준비를 해놨던 곡들을 여러분들께 들려 드릴 수 있게 돼서 신곡으로 좀 뿌듯하고 다행이고. 언제 이러시는데, 진짜 곧이에요. 아마 뭐 7월, 8월 중에 나오지. 아, 이제 8월이군요. 맞나요? 지금 몇월 며칠이지? 잠깐만, 나 지금 아, 8월 3일. 지금 8월 달이니까 이제 곧 나옵니다. 이번 달에 나오겠네요. 네. 인형이다. 뭐야? 인형이 형내 오빠 아니야? 예, 네, 진한이 형 사진 봤어요. 좀 이렇게 볼살이 올랐던데, 귀엽게. 얼굴, 뭐야, 머리 잘라놔가지고 얼굴은 더 조그만해졌는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동그래져서 귀엽더라고요. 오빠 유튜브에 아이콘 컨텐츠가 필요해. 알고 있습니다. 네, 뭐가 나올 거예요. 오늘, 네, 오늘 제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윤영 형, 왜 윤영 형, 윤영 형밥 먹으러 갔나? 인형이 형이 이게 그건가? 인형이 형 이걸 수락을 누르면 일로 올래요? 내 방으로 와요. 같이 하자. 됐다. IC 뭐예요? 나 술 한잔 하려고. 당연히 IC 4명 샤워했지. 벌써 화장 지웠네? 나 야, 너 귀찮아가지고 지금 메이크업 지우고, 아직도 못 난 지우고 지금 있어, 지금. 생얼인데. 뭐야, 술 한잔 하게? 아, 아까 편의점에 산 이거, 거? 아, 이거 진짜 맛있어. 뭐? 뭔데? 고구마야. 네? 감자칩이에요? 나는, 아, 고구마? 난 아니, 이거. 자가비는 너무 유명하잖아. 근데 나는 이 요즘 이게 파란색이랑 빨간색 핫템이야. 맛이 제일 맛있더라고. 나도 힘 아니, 따라서 이렇게 해봤어. 너는 지금 쌩얼이 난 이게 아니잖아. 분명히 내가 지금 이거 치우면은 그 딸이 트위터에 돌아낼 거라고. 난그 꼴을 보겠어. 아니, 그렇지 않아. 아니야. 형, 그리고 쌩얼 형 피부 좋잖아요. 지금 폐렴이 많이 났기 때문에 피부는 좀 내가 안. 가려야 될 필요가 있어. 지금, 나 지금 이 면도하지, 왜? 레몬 사과를 한잔 하고 싶은데 그거 치울 수가 없네.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잠깐 마셔. 가리고 마실 거야? 그냥 쳐. 나는 이거 마실. 네, 여러분, 이거, 짠! 네, 일본, 아니, 방학, 오시면은 꼭이두 지금. 조합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게 상황이 제 바로 옆방이거든요, 윤영이 형. 지금 짠! 나도 솔직히,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 우리 풀챗에 너 라이브에
그 나와달라고 하는 분이 많아서가지고. 아니 근데 내 댓글에도 나 윤영이 형 댓글 보고 윤영이 형이다 하니까 그래. 다들 같이 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수락하는 법을 몰라서 지금 막 알았어. 방금 수락했어. 아 누가 댓글에 자가 격리하는 줄 알겠네 이러네. 핸드폰 올라간다. 안녕. 이거 뭐야? 왜 어디가? 안 터져? 왜 사라져 화면에서? 아, 맛있나요? 아, 형, 이거, 아니야, 지금 내, 이거. 지금 나도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리기 무섭네. 우리 팬분들이 우리 생활을 모른다. 너는 좀더 하다 자세요. 나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을게요. 아, 나도 이제 씻고 안녕. 자야지. 아, 형, 잘자. 고생했어요. 나이. Yeah, 갔어요. 아니, 이렇게 할 거면 그냥 같이 방에 와서 하지 그냥. 아 진짜 제 바로 옆방이에요, 인형 형이. 다음 딴 멤버.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이 내 인스타 라이브를 보고 있으려나? 보고 있으면 놀러 오면 좋은데, 그쵸? 지금 뭐 이렇게 먹으면 소화를 못하지? 왜 아직 메이크업 안 지우고? 아니, 내가 여기 누워 있었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 있더라고. 너무 귀찮아서. 그래서 안 지웠어. 찬우 보고 있나? 차는 내 라이브 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스윙 마닐라 맞아요. 저희 내일 여기서 바로 그 마닐라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닐라 코닉이들을 만나러 가요. 내일 일정은 월드 투어. 를 이제 콘서트를 하러 가요.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도 가야 되고 9월 달에는 한 3주 동안 미국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미국에 이제 각 지역을 다돌 거라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아브라소바 아니요 못 먹었어요. 내일 먹으려고요. 내일 윤영 형이랑 아브라소바 먹을 거예요. 그러게 요즘에 좀 바쁘네. 한국콘 제발. 나도 한국에서 콘서트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지만 일단 해야 할 투어가 있기 때문에. 목걸이, 이거, 콘서트 때 꼈던 건데, 의상실에서, 이거 콘서트 때 꼈던 목걸이에도 의상, 때한번 꼈던 목걸이인데, 이거 슈프림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달았지. 얘 줄이 끊어져서. 지금 제가 잘 끼고 다니는 목걸이. 왜냐면, 여기 진, 보석이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으로 돼 있어. 근데 이게 보석이 한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순간 접착제로 내가 이렇게 붙였어. 계속 응원하고 있어, 진짜. 아, 감사합니다. 술 마셨니, 얘들아? 그 댓글을 이렇게 오타가 이렇게 술 마신 사람처럼 보내지? 오빠 08 어때요? 08이 몇 살이야? 잠깐만. 08몇 살이야?
아, 그냥 딱 봐도 아가네. 08몇 살이에요? 하이 프롬 타일랜드. 하이. 컴투 아르헨티나 가보고 싶네요. 네. 중3이라고 공부 열심히 해라, 친구야.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너 하고 싶은 것도 열심히 해. 그래. 제가 그 친구들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하는 거를 이렇게 좀몇번 봤는데 다들 인스타 라이브 되게 잘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인스타 라이브 하면은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 아, 그 전에 예전에 그 이영지님 인스타 라이브 진짜 재밌게 봤는데 아,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그전 아직도 그게 생각나요. 그 누가 운전면허 땄다고 응원해달라 그랬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영지님께서 덜덜덜덜 하다 이렇게 뒤로 넘어가가지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종료 그 라이브 종료할 때 기침인가 하고 아 코로나 아 하고 끝나는 거 그거 되게 웃겼고. 그렇게 좀 말주변이 되게 좋고 좀 웃겨야 좋은데 아 저는 그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안 보셨다면 그 유튜브에 이영지 인스타 라이브 라방 쳐가지고 한번 보세요. 진짜 웃긴 거 너무 많아요. 저녁 뭐 먹었어요? 저 저녁 아직 안 먹었습니다.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배불러요. What happened to your nails? 참 못생기게 발랐죠? 제가 발랐어요, 이렇게. 잘못 발라요. 공연하다 보면 이렇게 뜯어집니다. 피스 주세요. 아쿠찐 따까무. 'Can you sing for us? 방금 전까지 노래하다 와가지고. 무슨 노래 부르지? 한국 음방. 아, 음방. 맞아. 한국에서 음방 할수 있나, 스케줄이. 출근하기 싫어요. 그 마음 너무 알지. 출근, 아, 그럼 하기 싫지. 너무 그 마음 알죠. 근데 여기는 라이브를 몇 분을 하는지가 안 뜨네. 내가 지금 몇분 했나요? 라이브를 꽤한것 같은데. 너희도 할 말이 없지? 요즘에 그 음악 듣는 어플에서 제가 구
비스트, 현, 이제 하이라이트 선배님들. 저희 세대잖아요. 그 옛날 그때 그 시절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막, 왜 그럴 때 있잖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때 그 시절 노래들이 막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맴돌아가지고, 혼자 흥얼거리는 거. 그래서 요즘에 그때 노래를 다시 듣고 있어요. 몰라. 갑자기 하이라이트 선배님들 노래 꽂혀가지고, 다시. 진짜 막, 네, 듣고 있어요. 진짜 좋은 노래 많잖아요. 비가 오는 날엔 뭐 이런 거. Good luck 이런 거 있잖아. Shock. Every day a shock, shock 이런 거. 그다음에 숨. 뜨뜨뜨 이거랑 Beautiful my girl, oh girl 이런 거. 요즘에 갑자기 듣고 싶어서 그렇게 듣고 있어요. 네가 보고 싶어지면 이런 노래도 있던데. 노래 되게 좋던데. 픽션. 픽션 명곡이지, 정말. 그러니까 내 학창 시절 나의 연예인이었던 선배님들은 아직도 봬도 저한테 연예인이에요. 빅뱅 형님들도 그렇고 진짜 하이라이트 선배님들도 그렇고 가끔 활동하다 이렇게 겹치면 보면 좀 신기해요. 아직도 신기해요. 그때가 그립지. 그때가 그리우니까 요즘에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얼마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랑 이제 제 중마고 둘이 있어요. 남자애. 그 친구들이랑 와, 몇 년식이야. 걔네들이랑 와인 한잔하면서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가끔 봐요. 요즘에 바빠서 많이 못 봤는데.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연락도 없이 찾아오죠, 저한테. 정말 좋은 친구들. What is your MBTI? 저는 ENFP입니다, 여러분. 확신해, ENFP. 아, 근데. 네. 너 T야? 너 T야? 오해하지 마세요. 저 T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는 T, F, 뭐, J, P,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MBTI는 뭐예요? MBTI 물어봤는데 SEXY, 섹시라고 왔어요. 멋있네. 인프제, ESFP, INTP, T야? 잠깐 기억 안 나. 다시 하고 오세요. ISFP, ESTP, 다양하네, 다들. ESFP, INFP, INFJ or ISFJ 왔다 갔다. I am ISFP. WIFE, 와이프래요. 아, 진짜 대단하다, 너네들. 어떻게 이런 이렇게 드립이 이렇게 막 생각이 날까? 네, 저는 우리 팬분들한테 나 ENFP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다가 응, 아니야, 너 ENFP 맞아 하고 그냥 팩폭 맞아가지고. 네, 확신해 ENFP래요. 아,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제가 활동명이 제 본명이잖아요, 여러분. 뭐, 많은 분들, 예, 제, 당연히 제 팬분들은 제 이름을 아시겠지만, 뭐, 아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본명 김동혁입니다. 진짜 김동혁인데, 그 활동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영어 이름은 이제 해외 팬분들은 제 이름을 발음하기 힘드니까 D 동혁을 그러니까 DONGHYUK를 줄여서 DK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솔로를 이제 내년에 낼 계획인데 활동명을 바꿀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김동혁이 있고 DK가 있고 아니면 새로운 이름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DK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안 바꿀 것이냐? 지금 매일매일 생각이 바뀌고 있어서 굉장히 고민인데, 나 이거 우리 팬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하라는 대로 할게. 김동댕은 좀 내가 본명이 김동동인데 김동혁으로 바꾼 이유가 있지 않을까? 김동댕 그래? 오 김동혁이 좋아요. DK가 좀더 이렇게 보기 쉽지 않아? 아니구나. 김동혁이 좋아. 아 DK도 뭐 김동혁이죠. 네 그쵸. 영어 표기를 이제 좀 발음하기 쉬우라고 이제 DK로 한 건데 DK가 DK 많죠. 저도 DK고 디셈버 선배님도 DK이시고 세븐틴의 도겸 씨도 DK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 그 이번에 활동할 때 세븐틴 호시님이랑 챌린지 찍었다가 제가 그 틱톡 아이디가 This is DK인데 우리 세븐틴 팬분들께서 도겸 씨가 그 계정 만든 줄 알았다고 다들 댓글을 남겨주셔서 보고 되게 많이 보셨어요. 네. 그래도 한 번씩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씨랑 한번 네, 보면 좋겠네요. DK들끼리 만남인 거죠. 뭐 그렇다고 요즘에 그게 고민이야.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DK 모임 맞아. DK 정모 한번 해보고 싶어. 대한민국에 DK로 활동하시는 분들로 다 모이는 거야. 야 너도 나도 이제 슬슬 피곤하네. 네. 이제 저도 씻고 자야죠. 네. 오늘 오래 했다. 신곡 스포 해달라고요? 무대에서 스포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혹시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스포 안 해도 오늘도 벌써 스포를 두곡다 했어요. 스포하고 마무리하죠. 스포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가 10%가 남았다는 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거. 오늘 네, 이참 헛소리하는 라이브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저녁 드시고 쉬세요. 저도 씻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나랑 더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엠넷 플러스 챗 오고. 전 이만 잡아보도록 할게요. 또 라이브 놀러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얘들아, 안녕.
감사합니다.